쌍방울 관련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는 혐의가 복잡하고 많다 보니 변호인도 여럿입니다. 그런데 이 변호인들 사이에 내분이 벌어졌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성혜란 기자입니다.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현근택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. 차라리 빨리 기소해서 법정에서 한꺼번에 다 다투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이전 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뇌물 재판을 맡은 A 변호인이 이전 부지사 측에 현 변호사 해임을 건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 조서 촬영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현 변호사를 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겁니다. 현 변호사가 이화영 전 지사 변호보단 이재명 대표 보호에 더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제기된 겁니다. 재판부도 조서 유출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만큼 재판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. 실제로 그제 수원지검의 이전 부지사 조사에서는 현 변호사가 아닌 B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. 현 변호사는 채널A에 대북송금이 아닌 증거인멸 혐의 조사라 다른 변호사가 입회했다며 조서 유출 의혹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.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자신을 감시하려고 이 대표 측이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. 경기도적인 공명사 와가지고 위에서 왔다고 하면 나를 케어해주려고 왔나?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갔다는 개념이잖아요. 검찰도 이전 부지사 감시 목적의 변호사 입회 가능성을 의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